보자. 2차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선생님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자, 2차 함수는 뭘 보고 y는 ax 제곱 플러스 px 자, 플러스 c라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2차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2차 함수가 뭡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입니다. 자, 물론 뭐는요? a라고 하는 것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a가 0 되어버리면 1차만 남아버리니까.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b하고 c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p는 0이든 c는 0이든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녀석을 뭐 할 수 있으면,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식을 그림으로 고칠 수 있으면, 그림을 식으로 고칠 수 있으면 일단 반 이상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와 있는 얘를 갖다가 내가 뭐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자, 어떤 특징이 있었지? y는 a의 x-p의 이거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꼴로 변형을 했었습니다.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타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어떤 표현들이 등장을 해? 꼭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나 자, 축이다라고 하는 부분, 요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꼭지점이 뭐가 돼? p,q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자, x는 p. 즉, x는 p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의 역할은 a가 뭐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자, 그림이 어떻게 돼?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또는 a값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값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지? 좁아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야, 이렇게 아래 볼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자, 가장 밑에 있는 점 보이죠? 이 녀석이 뭐가 되냐? 최소값이 되는 거야. 됐죠? 그림상에서 가장 낮게 있는 가장 밑에 있는 y값을 갖다가 최소값이라고 그러고 가장 높게 있는 점을 갖다가 가장 높게 있는 y값을 갖다가 최대값이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앞으로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를 갖다가 꼭 챙겨야 돼? 꼭지점과 축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어.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자 이런 꼴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형을 보고 바로 축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찾을 수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네. 즉 이 p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왔어? 일반형에서 마이너스 2분의 p가 나왔어.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제발 부탁이니까 기억 좀 해달라 라고 당부를 드렸다. 기억을 해줘.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쓰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 이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또 이제 참고해가지고 또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봐보자. 봤더니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자 y는 이런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실수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딱 보고 눈에 띄는 게 뭐 있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려고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뭔가 뭐지? 마이너스 2,0하고 4,0을 지나지. 그림상으로 보면. 자, 마이너스 2,0이다라고 하는 녀석과, 자, 뭔가 뭐, 4,0이다라고 하는 걸 지난데. 그럼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y 값이 0이야. 그치? 그럼 y에다 0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만들어져? 0은, 자, 2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써지는데, 이 녀석의 두 분이 얼마란 이야기야? x 값이 마이너스 2하고 4란 이야기야. 보이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다라고 하는 것이 이 2차 방정식 y에다 0 집어넣어버리니까 2차 방정식이 돼버려서 2차 함수가 됐죠? 그럼 이 녀석의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4다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뭘 이용해서 풀면 a값 b값이 나와버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 2는요 마이너스 2분의 a다라고 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제? 두 번째,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b다라고 하니까 b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6이다라고 해서 깔끔하게 나와버려.
괜히 금강에서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자 무슨 말이야?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 X축과 이렇게 이쁘게 만났어. 잘 봐. 지금 하면은 중학교 3학년 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4가 이 상태 그대로 보고 나서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아, 요 식의 두 근이 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 해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면 사실 뭐라고 해도 돼? 마이너스 2,0하고 4,0 대입해도 돼? 모르면 자 2개니까 식 2개 딱 나오잖아. 연립해 갖고 계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개인적으로는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방금 전에 뭐 대입해갖고 풀어라라고 하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야. 예? 근데 조금 더 발전하려면 자꾸 생각을 해놓고 저렇게 풀려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한 거다. 그 다음에 나와있을 때 보자. 선생님은 이제 자꾸 뭔가가 나오면 그림을 자꾸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했을 때 2차 함수니까 그림 그리려면 누가 필요했어? 꼭지점 축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지점이 필요하고 축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한 번에 찾아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겠지.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일 건데.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아하,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야? 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야? 3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예? 축이라는 게.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X제곱의 개수가 1, 즉 양수기 때문에 아래 볼록한 형태의 그림이다라는 거. 됐니? 자, 봐봐. 축은 어떻게 찾는다고? 마이너스 2분의 b다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쓴다고 해. 마이너스 2분의 b를 썼더니 누가 됐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썼더니 약분해서 3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누구를 기준으로? 이 3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그림이야? x제곱의 개수가 양수다 보니까 아래 볼록의 그림이야.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이게 뭐 좁아진지 넘어진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러한 모양의 형태를 띄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겠냐? 애니? 그럼 잘 해놓고 나서 봤더니 어떤 모양이야? 자, 그 다음 걸 읽었더니 X축과 2점에서 만난대. 아하,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X축하고 몇 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A라고 한다고. 이 점을 뭐라고 한다고? B라고 한다고. 근데 A, B의 길이가, 이 녀석의 길이가 얼마가 돼? 2루트 2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했냐? 예? 그러면 봤더니 아하, 이게 2루트 2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이 점 좌표는 뭐가 되지? 이 점 좌표는 얼마 나오냐? 내가 꼭지점하고 축을 하는 이유가 뭐야? 대칭성 때문에 하는 거야, 대칭성. 예? 좀 쉽게 그리려고 해. 자, 이 그림은, 이 노란색의 그림은 누굴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좌우 대칭이지. 똑같단 이야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결까지가 2루트 2니까 요 한 칸은 얼마가 되겠어? 루트 2가 되겠지. 이걸 2로 나눌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요. 즉, 이 점은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루트 2, 0이라고 써져. 이 점은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루트 2, 0이라고 써진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도 알아먹겠어? 실제로 이제 이런 여기 음수 자리로 가진 않지만은 이렇게 지금 써진다라고 하는 거에 선생님이 모양만 대충 했어. 위치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방금 전에 푼 문제랑 뭐가 다르지? 2차 함수의 그림이 그제 X축하고 2점에서 만났다라고 했잖아. 방금 전에 1번 푼 거랑 다를 거 있어? 없지.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4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근이라고 했지. 두 근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나와 있을 때 자, 3 마이너스 루트 2하고 3 플러스 루트 2가 이 녀석이 뭐란 이야기야? 두 근이란 이야기야. 3 플러스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가 얘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얘는 상수항에 있으니까 곱이겠지? 그제? 두 알파벳의 곱일 거 아니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얼마 나와? 9 빼기 2 해갖고 7이 나와. 이것뿐에 이게 7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즉 k 빼기 3이다라고 하는 게 7이 되겠지? 그럼 k는 얼마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버려. 10이라는 게 띡하고 나와버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프리아는 요런 봤어?
A를 풀다 보면 B의 꼴이 돼. A를 풀다 보니까 C의 꼴이 돼.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B꼴이다, C꼴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모양일 거라고. 알겠냐? 자, 다음 거 집중해서 봅시다. 자,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 2차 함수가 있고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맨날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지만 X축, Y축은 반드시 뭐라고? X축이 뭐요? Y축이 뭐요? 직선이야. 직선이야. 내가 좌표 평면이다라고 한 것을 X축과 Y축 이 직선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릴 뿐이야. 조금 편하게 그리려고 기준선을 잡아놨을 뿐이지 X축도 직선이고 Y축도 직선이다. 됐니?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과 직선, 직선과 2차 함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직선이 옆으로 그려져 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기울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은 기껏해 세 개밖에 없어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해갖고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뿐이야. X축이라고 했고 수평하게끔 있을 뿐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겠어요? 됐죠? 그럼 얘는 얘하고 얘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한다라고? X축은 뭐냐? Y는 0이다 라고 하는 거지?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잖아. 그죠? 그럼 Y는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 얘는? 자, 써볼게.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립했을 때 이 녀석의 뭐가? 교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0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편안한 거 봤냐? 자,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뭘 했을 때? 연립을 했을 때야. 연립을 했을 때 왜? 교점이라고 하는 걸 물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교점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무조건 연립해야 돼. 알겠니? 그럼 연립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자, 이거 두 개 연립하니까 뭐라고 써졌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고 써져. 이거 두 개 갖다 연립하니까 y에다 0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썼더니 자, 이게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만나지 않는데 그치? 무슨 말이야? 근이 몇 개?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몇 개? 두 개. 근이 몇 개? 한 개. 근이 몇 개? 0개. 됐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 쓰면 되겠냐? 편배식비가 0보다 크다. 근이 두 개다라는 뜻이니까 판베시티가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접한다. 판베시티가 0이야.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판베시티가 0보다 작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해놨더니 자, 무수 갖다 쓰겠다고 짝수 판베식을 쓰겠다고 해. 자, 4분의 D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 자, 4분의 D는요. 1-K 이게 0보다 크대. 그럼 K는? 뭐보다 작아? 이 첫 번째 거는 K는 1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됐어? 다음 거.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똑같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두 점 AB가 만난다 그랬어. 방금 전 거랑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야.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응? 근데 이 녀석이 만난다 그랬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교점이야. 예? 그림 두 개, 2차 함수 있고 직선 찍었는데 만난다라는 표현이 나왔어.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 뭘 묻는 거예요? 교점이 두 개냐, 한 개냐, 영 개냐, 혹은 열 개냐, 스무 개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교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겠냐? 무조건 연립해야 되는 거야. 교점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연립하는 거야. 뭐가 됐든 이 식이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연립해야 돼. 즉,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연립부터 했어. 그랬더니 뭐 나와? Y는, 자, 식을 한번 써볼게. 2X 플러스 3이다라고 하는 녀석하고 Y는 X 플러스 K다라고 하는 것을 연립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써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다라고 하는 것이 x 플러스 k라고 써져가지고 넘어가.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써졌지요.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 a라는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b점의 좌표 하나가 궁금한데. 그 말인 즉슨 내가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 x값이 몇 개야? 두 개일 거야. 두 개 중에 한 개가 뭐란 이야기냐? 마이너스 1란 이야기야. x좌표가 마이너스 1에. 자,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점이 a일지 이 점이 a일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를 a라고 놓게, 여기를 b라고 놓게, 이렇게 놨을 때 이때 x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연립을 했더니. 그럼 나머지 b라는 점이 이게 뭡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다. 라는 거. 됐어요? 그럼 찾아봐. 끝났잖아. 할 게 뭐 있어. 자, 이 마이너스 2하고 이거 뭔지 몰라. 알파라고 놓을 거야. 되니?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걸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면 되냐? 대입하면 되겠지. 여태 해왔던 내용 그대로 반복이야. 이거 여기다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4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써졌고. 자, 7에서 이거 빼니까 5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써지니까 K가 얼마래? 5다라고 했어. K 5다라는 거 찾았으니까 뭐 할래요? 대입할 거야. 자, K가 5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다 5 집어넣어서 썼어. 자, 다시 정리하니까 X제곱 플러스 X-2는 0이라고 써졌지? 이해하겠냐?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X는 얼마고 얼마? 2라고 마이너스 2다라고 만들어지니까 나머지 한 개, 요 녀석의 X값이 얼마란 이야기야? 1이란 이야기야. 즉, 요 알파값이 1이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돼버렸지. 됐니? 그런데 문제는 뭘 물었어? B의 좌표를 물었어. 좌표 어떻게 찾아? 이 점에 x값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y값은 어떻게 찾냐?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닌가? 그죠? 편한 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더니 111에 123 더하니까 즉 이 점 좌표는 1,6이다 라고 써진다 라는 거. 찾겠어요? 네? 찾을 수 있어야 돼. 지금 기본적인 문제 묻고 있는 거니까. 자, 다음 거 5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자, 똑같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갖다 계산했더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뭐 할 거라고? 교점을 구하라는 이야기니까 연립할 거라고. 연립할 거라고. 자, 선생님 이렇게 연립한다는 표시가 안 쓸 거야. 바로 그냥 연립해서 쓸 거야. 자, 만난다라고 하는 표정, 그 다음에 교점이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바로 연립합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하는 녀석이 3x-1이라고 썼어. 자,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 x제곱에 플러스 a-3의 x에 자 b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써졌지? 됐냐? 그럼 이렇게 써놨더니 이 녀석의 한 근이 얼마야? 1-루트2다라고 했으니까 한 개의 근이 1-루트2입니다. 그럼 다른 한 근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1?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라고 했어. 자, 얘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얘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요 유리수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다고 해. 더해서 유리수 루트가 없어져야 돼. 곱해서 루트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개수가. 그러니까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면 루트가 없어져. 더해가지고 루트가 루트라는 표현이 없어지려니까 1 플러스 루트 2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됐죠? 그럼 이렇게 했더니 뭐에 의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얼마 돼? 자, 1-루트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2를 냈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알파 다기 베타 했더니 누가 나왔냐?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3-a라고 써졌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니까 2는요 3 빼기 a다라고 써지니까 a는 얼마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 두 번째, b값 찾으려니까 두 개 곱하면 되지. 곱했더니 얼마 나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인가? 해도 알아먹겠어? 그냥 계산했다고 앞에 거 제곱해서 뒤에 거 제곱 빼니까 이래서 2 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은 a분의 c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b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졌어. 그러니까 b는 뭐라고 써졌냐?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보이신다라는 거. 예? 지금 유형이 4개가 똑같아. 선생님 기준으로 지금 다섯 문제 풀었는데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가 한 가지 방법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뭐?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라는 거. 됐니? 자, 다음 거. 자, 똑같이. 어머야, 똑같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자, 뭐라 그랬어?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다. 봤더니,
밑에 걸 봤더니 뭐라 그랬냐?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말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야? 일단은 연립하시오.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두 개입니다. 한 개입니다. 0개입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되니? 그러니까 연립 먼저 해. 자, 두 개 갖다 연립하니까 뭐라고 써졌냐?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한 것이 x 플러스 k라고 했고 넘기니까 2의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이라고 써졌어. 됐죠? 맞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두 점에서 만났는데 뭐 써? 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이야기니까 반드시 d 쓰면 돼. d가 어떻게 된다고? 요 녀석은 0보다 크다고, 얘는 0과 같다고, 얘는 0보다 작다고. 그럼 모양 봤더니 짝수잖아. 짝수 판별식을 쓰는 거야. 자, 4분의 d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나왔냐? b'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1 마이너스 k다라고 하는 것이 판별식 d였습니다. 정리하니까 4 빼기 2 플러스 2k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2k 플러스 2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식은 뭐예요? 2k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 2k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것이 0과 같다. 2k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다라고 하니까 1번, 2번, 3번 못 가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야. k 부등호 형태로만 바꾸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음 거. 자, 엄마? 그랬더니 내용이 끝났어. 아니야. 그 다음 거. 이제 함수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네? 자, 함수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 하면 반 끝난다라고 했지? 식을 갖다가 어떤 식을 갖다가 그림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림을 갖다가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일단 반을 먹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함수에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 x에다가 뭘 넣었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x에다 뭘 넣었을 때 y값이 뭡니까? y에다가 이걸 넣었더니 x값은 뭡니까? 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묻는 내용이야. 예? x값들을 모아놓은 걸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y값들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할 거야. 예? 그런 표현들이 안 나와가지고 예? 그거 먼저 사실은 알려줘야 된대. 그런 내용들이 있어. 조금 있으면 아마 다시 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것들 즉 x를 넣었을 때 y가 어떻게 됩니까? y를 넣었더니 x가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는 것을 찾는 내용이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기억하겠어? 자 여기서 출발을 할 건데 봐라 그림을 그리면 자 이 녀석이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상에서 가장 높이 있는 것을 최대값 예? 가장 낮게 있는 것을 최소값이라고 해. 나 지금 뭐라 그랬냐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 그랬지. 높낮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누구 값이 결정하냐 x값이 결정하냐 y값이 결정하냐 y값이지. 위아래로 표현하는 것은 y가 얼마, y가 얼마, y가 얼마, y가 얼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 y값과 관련된 문제.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냐? 표준으로 고쳐야 되겠지. 자, 어떻게 고쳐져? y는 여기까지, 1차까지만 필요하다라고 했어. 자, 누구로 묶어서 쓰냐? 3의 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쓰고 나머지 25라고 되게 썼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 가운데 있는 거 반땅 제곱이 2로 나눠갖고 제곱하는데 2로 나눠 제곱하니까 누구 필요해? 9 필요했지. 나는 9가 필요했는데 한번 9만 더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식이 잘못될 거니까 내 맘대로 더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번 더해주면 한번 빼주면 돼. 뭔가를 곱해주면 나눠주면 되는 거고 됐니? 그럼 이제 여기 썼을 때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자 밖으로 내가지고 쓰니까 3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까지만 필요했고요. 이거 하니까 마이너스 27에서 이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다라고 써졌지? 자 그리고 나서 얘 하니까 y는 3에 x 빼기 3에 이거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표준형 형태로 고쳐진 거야. 자 이거 그림 그리려니까 그림 어떻게 그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 마이너스 2 한 칸, 두 칸, 세 칸, 하나, 둘 자 이 점이 3, 마이너스 2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뭐 하겠다고? 아래로 볼록이겠다고. 됐냐? 그럼 아래로 볼록이게끔 대충 그리니까 대충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됐어? 노란색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졌다는 이야기야. 이 그림 중에서 자 물어봅니다. 최대값은 얼마냐? 자 이 그림상에서 최대값 가장 높이 존재하는 y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자,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최대값이 얼마냐? 알 수 없지. 그치? 내가 그림을 그리다 말았을 뿐이지 이 그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찍어놓고 얘 직선이어라고 했어. 이거의 가장 높이 있는 건 여기냐? 아니야. 3분이지. 얘가 가장 높다라고 하면 3분이겠지. 얘가 뻗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림이 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있어 없어? 없어. 알 수 없다. 됐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물어본 놈은 나쁜 놈이지. 물어볼 일이 없어요. 아래 볼록일 때는. 됐니?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자, 이 그림상에서 가장 밑에 있는 누가 가장 밑에 있어? 얘가 가장 밑에 있지. 꼭지점이. 그치? 그래서 꼭지점을 신경 쓴 거야. 됐니? 꼭지점에 무슨 좌표? Y 좌표. 그럼 얼마? 마이너스 2 보여?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라고 이야기한다고? 마이너스 2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첫 번째 착했어. 말하는 거랑 끝냐? 두 번째 거. 자, 그럼 선생님 여기 갖다 왜 합니까? 라고 묻는데, 아까 하던 이야기 중에, 자, 연장이야.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지. X값 뭐 넣었을 때 Y값 뭐 나오냐라고 한 게 이게 두 번째야. 나머지 세 번째 내용이 함수에서 반드시 묻는 내용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묻습니다. 항상 묻는다라고 했어요.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 예, 그림 그릴 수 있냐? 그럼 그림 그렸을 때 가장 최대값이 언제고 최소값이 언제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그러면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 x값은 얼마지? 이제 변형해갖고 이런 것들 물어볼 거란 이야기야. 똑같잖아. x에다 뭐 넣었더니 y가 뭐 나오냐? 그거 묻는 거야. 예?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림도 무조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린 상태에서 가장 높이 있는 값이 얼마냐? 낮게 있는 값이 얼마냐?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자, 2번 한번 봅시다. 또 똑같이 가니까. 뭐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는 할 수 있을 건데 보여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 필요해? 1차 한까지만 필요해. 2차 1차만 필요합니다. 자, 1에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로 묶어내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 플러스 4x라고 썼고요. 자, 플러스 5다라고 했네. 자, 반땅 제곱하니까 누구냐? 플러스 4지.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밖으로 튀기게 나오겠지. 얘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건 플러스 4니까. 다시 썼더니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4라고 썼고요. 마이너스 4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플러스 2지. 그제? 그럼 여기다 플러스 2하니까 플러스 7이라고 써졌고 자, y는 뭐라고 써졌냐?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7이라고 써지면 되겠지. 됐니? 그럼 해놓고 나서 그림 그려라 라고 하니까 그림 자, 뭔컴마 뭐 마이너스 2컴마 꼭지점이 7이다라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컴마 7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이해하겠어?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갖다가 뭐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여기까지 다 먹었냐? 아, 이제 그려놓고 났을 때, 자, 뭘 물었다고? 최대값, 최소값. 야, 가장 높이 있는 점이 얼마고, 가장 낮게 있는 점이 얼마냐? 자, 이 녀석이 최대값이 얼마야? 7. 7이겠네? 이거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림상에서.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라? 7이더라. 최소값은 얼마야? 모른다. 그렇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최대값, 최소값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 찾아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어있다. 그 다음에 자, 봤더니 쓱 지웁니다. 쓱 지웁니다. 자, 이걸 딱 봤더니 2차 함수 이 녀석이 2를 가질 때 그랬어. 자,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갔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이라는 내용이 뭘까? 해석해줘. 얘가 나타내는 게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갔습니다 라는 뜻이 뭐야? 뭐야? 꼭지점. 꼭지점. 아래 볼록 할 때 최소값이잖아. 자, 아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 있어? 그림 이렇게 돼 갖고 여기 얘를 들어 갖고 여기가 2,7이라고 치자. 예? 자, 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가 뭐 3,4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제?
그럼 이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은 없지. 최소값이 얼마야? 7이야. 최소값이 7인데 x가 얼마일 때? 2일 때잖아. 자세하게 쓰니까 x가 2일 때 최소값 7일 같습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걸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네. 아까 알았어야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 4일 같습니다 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했을 때 딱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아래 블록이지. 아래 블록이면 무슨 값이 존재해? 최대값이 존재하지? 아니야? 아니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아래 블록인데 어떻게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나는 거지.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최소값이 존재한다며. 그지? 꼭지점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는 게 꼭지점이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자, P값 찾고 Q값 찾으려니까 어떻게 쓰면 돼? Y는 꼭지점이 얼마라고? 자,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10을 어떻게 써? A에 X 플러스 1에 이거 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1, 6이 꼭지점이지. 근데 요 A라고 하는 거지? X 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다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지. 됐지? 이해했어? 이거 갖고 뭐 한다고? y는 해갖고 전개하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6이라고 써가지고 y는 2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2였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라고 써지냐? 그럼 P값 Q값 딱 나와 안 나와? 나온다 알아보겠어요. 됐니? 자, 이렇게 풀어. 됐지? 이게 좀 숙달이 되면 어떻게 풀어? 자, 선생님 누누이 알려줄 건데 누누이 알려주고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려줘. 여기 나오면 축은 어떻게 구한다고? 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지. 그지? 마이너스 4분의 p가 얼마라는 이야기야? 마이너스 2분의 b를 썼다. 이게 얼마요?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p는 4. 이게 훨씬 편해. 됐냐? 그럼 p에다 4 집어넣었더니 이제 사고해갖고 써놓고 났더니 모르는 문제 하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꼭지점이지만은 그림 위에 있는 점이지? 그지? 이 그림이 이 점을 지나 안 지나? 지나죠. 그럼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q값 또 딱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방금 알려준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푸는 게 틀리는 게 아니야. 방금 풀이하는 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 풀이보다는 방금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가 익숙해지면 많이 편할 거야. 많이 편할 거다라고 했어요. 남들은 세 줄, 네 줄 써야 되는데 난 두 줄이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 다음부터 가보자. 자, 이거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4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아래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그치, 위로 볼록이지.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계산을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인 거야. 봐봐. 꼭지점에 무슨 좌표가 최대값이야? y좌표지. y좌표. 꼭지점에 뭐 이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지. 맞니? 일단 차분히 고쳐야 돼. 그럼 이거 고치니까 뭐라고 써줘? y는 마이너스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썼고 자 플러스 2분의 k라고 썼고요. 자 여기 반딱 접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1이라고 썼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썼으니까 이게 3면 되겠지. 맞지? 이 녀석의 꼭지점은 1,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써지니까 요게 4일 거 아닌가? 최대값이 4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k값 나와 안 나와? 이게 4다라고 하니까 1 빼갖고 2 곱하니까 k는 6 딱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풀면 될 거야. 근데 이것보다 더 쉽게 푸는 거 방금 알려준 방법대로 해보면 봐라. 이거 딱 봤더니 축 보여 안 보여? 바로 계산이 돼야 돼. 그냥 딱 보면은 숫자로 써졌는데 여기 숫자 여기 숫자로 써졌는데 그 계산이 안 되면 안 되지. 마이너스 2분의 p만 하면 되니까 1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말은 x가 1일 때 최대값 4라는 이야기니까 대입하면 끝나. x에 1 넣고 y에 4 넣으면 나는 이렇게 계산한 것을 야 눈으로 풀었더니 x가 2라고 4거든 1 넣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k다 라고 하는 것이 4라 그러면 끝난다.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알려주는 걸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예?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거라도 숙달해가지고 앉아 먹으려고 해놓으라고. 처음에는 선생님 머리 쓰는 게 어렵습니다, 고민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안 잊어먹으려고 노력을 해놓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를 쓰게 돼 있어. 아닐 것 같지? 고등학교는 그렇게 될 거니까 부탁드려요. 예? 자, 다음 거. 자, 이제 문제가 돼. 이제 문제가 돼. 방금 전까지는 X값의 범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예? 그래서, 자, 문제가 별로 안 됐는데,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왜? 범위가 생겨. 야, 이 범위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라. 갑니다. 얘 일단 표준형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돼. 처음 출발을. y는 어떻게 썼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썼어. y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해갖고 마이너스 1하면, 이렇게 바로 써지는 것도 알아먹었지? 자, y는 어떻게 했냐면 x-1의 제곱에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뭔가만 뭐를 지나지? 1,2다 라고 하는 걸 지났고요. 됐죠? 그래가지고 아래 블록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알아먹었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 됐지? 자, 이렇게 지금 했더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궁금해? 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궁금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1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쩌거쩌거 하니까 3이겠구만. 여기가 2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대충 하면 그럼 그림은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져. 보여? 다른 데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아까는 X값의 범위가 없을 때는 전부 다 보면 돼. X값을 다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우리는 모든 실수라고 이야기할 거야. X값의 범위가.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림 딱 그려놓고 그 구간만 딱 놔두고 잘라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누가 없어? 얘네가 없는 거야. 얘네가. 그럼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을 때 가장 높은 점은 어디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가장 높지. 그치? 그러니까 이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얘가 가장 낮지?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값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최소값이 된다는 이야기고. 알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넣어봐야지. 마이너스 2 넣어봐야지. 마이너스 2 넣었더니 4 플러스 4 플러스 3 그러니까 7에 11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대값 11. 최소값은 얼마? 자,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2. 이해하겠어? 그럼 찾는 거 알아먹겠냐?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자, 이런 그림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이 그림에서 이번에는 범위를 어떻게 쪼갰냐면, 자, 1,2다라고 해갖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여기는 이제 3이야. y좌표는 3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확인한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 요것만 쪼개겠대. 그럼 요것만 그림이 그려지지. 이해하겠어? 요것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최소값은 얼마? 3.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네. 최대값은 6, 최소값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랑 벌써 최대값, 최소값 되니? 자, 일단은 이렇게 찾자.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선생님 쉽게 구하는 방법은 그때 다시 알려드리렵니다. 연습해놔야 돼. 연습해놔야 돼. 재작년인 것 같다. 예, 2년 전에 1학년들 시험에 서술형으로 이거 다 나왔어. 5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예? 다음으로 보더라고. 자, 그 다음 거 보자. 그 다음 거. 예?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을 때, 기본 형태로 지금 따져보는 거야. 기본 형태로. 예? 자, 사실 범위가 주어져 있는, 이 참수에서 범위가 주어져 있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축이야, 축. 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축을 기준으로. 자, 요걸 갖다 이야기할 때, 아, 그냥 알려줄까? 그냥 알려줄게. 잘 들어놔. 방금 전 풀이도 기억해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쪽에다 설명을 하자. 예를 들어서 아래 볼록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아래 볼록으로 생겼어. 자, 누굴 기준으로? 얘가 축이지?
축을 기준으로 나눌 거야. 축을 기준으로. 자,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죠. 좌우 대칭이죠. 자, 이 녀석을 했을 때 봐라. 이 축을 내가 쪼갰을 때 축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의 내용이 나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쪼개면 아궁이 없지. 축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범위의 끝에 양 끝에 있는 거 집어넣으면 돼. 그래갖고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 그러면 됩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쪼개질 거니까 똑같이 양 끝에 있는 점 집어넣어갖고 해. 큰 놈이 최대 작은 놈이 최소 그러면 돼. 근데 이걸 쪼갤 때 어떻게 쪼개? 축이 들어가게끔 쪼개. 이렇게 보이냐? 이 범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쪼갰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지금 쪼갰다라고 했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이야.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이 최대값이고. 얘가 축이지? 위로 볼록일 때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값이야.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값이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면 봐라.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누가 더 기냐? 오른쪽이 더 길지.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이거 이거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 찾으면 낫잖아. 멀리 떨어진 거 집어넣으면 돼. 멀리 떨어진 거 집어넣으면 답이다라는 이야기야. 멀리 떨어진 거 집어넣으면 답이라는 이야기야. 최소값, 최대값.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봐라. 방금 전에 문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축 보여 안 보여? 아, 선생님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축이 진짜 중요하다고. 마이너스 2분의 b를 썼더니 축이 얼마 나와? x는 1이지. 자, x는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이 뭔데? 축이라고 하는데 축이 이 범위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들어갔지. 들어갔지. 그럼 1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얼마야? 1 빼기 2 플러스 3이니까 4에서 2니까 이때 값은 2지요. 2라는 값이 아래 볼록이니까 이게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됐어? 최대값은 어떻게 찾아? 1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진 거. 1에서 2까지는 한 칸이지. 1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두 칸이잖아. 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 이거 했더니 1에 이거 하니까 6 나왔지. 이게 뭐라고? 최대값이라고. 나 그림 그리지 않고도 확인했어. 되니? 방금 이야기하는 내용만 이해를 해도 사실 문제 굉장히 빨리 풀어. 봐라. 다음 거 이것도 같아 했더니 예? 축이 1이라고 그랬는데 축이 1이라고 그랬는데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한번 고민할 필요 없다 그랬지. 축이 범위에 안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얼마 나와? 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6 나왔어. 0 넣었더니 얼마 나왔냐? 3 나왔지. 최대값 6, 최소값 3. 끝.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것을 왜 어렵게 갈라 그러냐고. 다음 거 다시 일로 왔어. 예? 자, 요거 갖다 이야기하면 나 최대값이 4다라고 했다. 그지? 최대값이 4다라고 했어요. 자, 뭐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축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축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 자, 여기에서 안 들어간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얘가 축인데 얘를 이렇게 걸쳐갖고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 걸쳐있으면 안 돼. 선생님이 축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걸 들어갔다라고 선생님 표현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b를 썼더니 1 나와. 걸쳐 있지. 그럼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표현으로는 물론 여기 보면 들어갔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럼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돼. 얘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1부터 3까지. 그럼 누구 넣었을 때 최대냐? 1 넣었을 때 최대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거니까. 대충 그려보면 맞아? 축이 1이니까 1 넣었을 때 최대니까 1 넣어. 그게 4란다. 최대값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는 2. 대체? K가 2 집어넣고 나서 봤더니 항상 최소값은 누굴 넣었을 때야? 3 넣었을 때지? 그치? 3 넣으면 답이야. 마이너스 자 V18에다가 플러스 12에다가 플러스 2 그럼 이게 답이다. 아니야? 마이너스 3. 끝. 이해하시겠어요? 됐어? 자 이렇게 갖고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자, 어디가 나와있지?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랍니다.